자, 루닛에 대한 전략입니다. 일단은 뭐 투자 주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진 않아요. 변동성도 크고, 정확히 6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봤는데,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죠, 여기도. 주식수가 1234만 주짜리 기준이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들여다본다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결론은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1조가 넘어가느냐의 기준인 건데, 그게 8만 천 원이에요. 8만 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만 천 원을 중간에 이제 한번 줄을 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그 자락에서부터 조금 본격적인 기준, 요게 이제 6월 20일입니다. 그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이제 뭐 5월 11일 이럴 때 이제 포착이 되긴 했는데 1조 미만이었죠. 그럴 때 기준에 뭐 거래대금 1000억 수준 터지고 움직일 때는 초록 색깔. 요게 잘 눈에 안 띄실 거예요. 그런데 요게 다 초록 색깔이고 빨간색은 그냥 하나입니다. 빨간색 눈에 확 띄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마찬가지입니다. 초록 색깔 이후에 빨간 색깔 선이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6월 7일 뭐 이럴 때까지 해서 6월 7일 날까지가 딱 빨간 색깔로 박스를 이제 쳐드리면서의 흐름이었는데, 11만 8,300원 찍고 이제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가 다시 둔화되죠, 7일 이후에. 그래서 다시 초록색,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7일 이후에 초록색으로 박스 쳐드리고 나서 20일 날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20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26일까지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27일에도 또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던 종목이죠. 결론은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느냐, 편입을 했었느냐의 기준인데, 당연히 뭐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고 편입을 했었고, 누닛에 이제 최근 물기둥 뭐 이렇게 있는데, 20일 날이 20.33이 아니라 이제 상한가 아닌가요? 해가지고 상한가 기준 26, 20, 21이 상한가 맞죠? 그렇게 해서 저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시면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시면 눈이집니다라고 해가지고 20일 날 상한가의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장중 방송에도 루닛을 갖고 왔고, 그때가 이제 13만 700원. 13만 700원. 그 가격에서부터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18만 5천원 뭐, 27일에도. 그래서 결론은 그 종목 검색기 따라잡기 요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예, 지금 또 퇴근하셨죠? 디자인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매번 지적이 뭐안 나올래야 뭐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장 그날그날 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수정을 해야 되게 되면, 요런 것도 다 수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방송을 또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언제 상한가가 들어가고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뭐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나도 누닛 같은 종목 같이 매매하고 싶어요. 그럼 전화 주시고, 다 오르고 나서, 아쉽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루닛은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신규 회원님 두 분이, 한 분은 지금 뭐 이탈이 되셨고, 다른 데서 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아쉽죠. 또 특히 이제 빚을 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대출을 받으셔서 한다는 건지, 금액도 작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루닛을 6월 1일 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때가, 이날이 이제 9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가총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종목 검색기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과정에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눌릴 때, 그러니까 이날 17% 올라왔단 말이에요. 17% 찍고 밀릴 때15%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뭐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변동성 매매. 그렇게 해서 두 번의 매수를 통해서 5%를 들어가고, 거래 대금이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급을 보면서 최대 10%까지 채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5%가 아닌 10%로 확장합니다 하고 이제 7.5. 그리고 이제 8만 원 미만에서 이제 더 9만 원 미만에서 더 잡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 7.5%까지 편입된 상황에 당시 이제 VIP방에서 VVIP방으로 두 분 넘어오신 분 중에 두 분 다 아니 뭐 VVIP방으로 넘어오는데 넘어오자마자 매수 그랬는데 매수한 종목이 우장창 밀리니까 한 분은 아니 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고 다시 VIP방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좀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거는 비중이 지금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 두 종목이 아마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VVIP방으로 넘어오셔서 비중도 좀 잘 조절하고 잘 대처해 나가시죠 라고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6월 1일 이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조금만 그 IT나 자동차로 옮겨 오셨어도 2차전지 두 종목에 집중해 있으신 것보다는 좀 나으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아쉽고 그 다음 또 한 분이 한 방에 30%라 했나 먼저 더 많이 했나 아니 30%를 한 방에 사셨죠. 얼마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95,500원 평단에 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유지하고 만약에라도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30%니까 뭐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잠시 멈춰 있다가 안타깝더라도 뭐 손절해야 되면 손절을 하고 비주력주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을 잡지 말자. 그렇게 해드리고 우리까지 덩달아서 이제 추가 편입을 못한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30% 채우신 분이 계시다 보니 매수 사인을 내기가 다소 버겁죠. 어찌됐건 7.5% 편입을 해놨고 그게 94,000원 평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6월 포트는 6월 1일부터 해서 포트는 요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나는 5월 달 걸로 채워놨어 라고 하신다면 뭐 5월의 포트폴리오 기준은 요 기준으로. 비중은 이제 여기 노출되어 있는 요 비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이 그 루닛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었는데 화요일 그 2일 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일 날 개장 초에 그러니까 종가를 잘 돌려놨단 말이에요. 92,000원인가 종가 끝났는데 잘 돌려놓고 9월 2일 날 6월 2일 날 약밥에서 맴돌았어요. 약밥에서. 그러다가 이제 94,000원 정도 오니까 30% 비중 갖고 계신 분이 또 정리를 해 버렸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서 다 정리. 우리는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이분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 뭐 개별적으로 문자 드릴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수는 없으니 문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일찍 짧게 다 끊었어요. 빠르게 차익 실현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재편입. 그리고 이제 118,300원 찍을 때 또 차익 실현. 그게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 편입의 기준 설정하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꺾일 때 118,300원 찍고 꺾였죠. 그때 이제, 전량도 차익 실현 기준.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이 마지막 들어간 물량을 거래가 이제 급감을 했기 때문에 6월 8, 9,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주 하여간 5거래일 이상인가요?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렇게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6월 초순 이후에 여기서부터 8일부터 요 라인에서 15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절이 되시는 거고 안타깝지만 일단 거래가 없으니 100만 주 미만으로 밀렸으니 손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 손절, 앞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뭐 수익 내고 얼마 뭐 수익도 안 난 상태에서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기준이 된 거죠. 그 다음이 우리가 요 정도 10만 5천 원 기준에서 이제 정리 기준을 잡았잖아요. 신규 편입자 관망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10만 5천 원에 언제 15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20일날 요날 상한가 가는 날입니다. 요날 늦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좀 코멘트를 계속 드렸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늦었지만은 더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이게 10만 원 이탈됐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109,500원에 편입을 합시다. 그리고 또 눌려요. 107,000원에 추가 편입합시다. 그리고 112,000원 앞전 고점을 넘겨요. 또 편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루닛을 비중을 채웠고, 여기서도 10%를 다 못 채우고 이제 7.5%를 채웠고, 그리고 절반 이상을 상한가에 차익 실현합시다. 이렇게. 예,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주 공격적이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5월 달에는 1조 미만이니까 개별 매매. 그다음 6월 달에 1조를 넘긴 요 시점에서부터 17% 올라왔다가 꺾이는 시점에 편입 기준을 설정을 했고, 왜냐면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자 안 나왔더라도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가 편입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89,500원부터 나왔잖아요. 매수 신호가 여기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됐는데, 하여간에 뭐 껄끄럽지 못한 매매 사인 때문인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VVIP방으로 넘어오신 분이 좀 당황스러워 하셨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으신데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한 4, 5, 종가 기준으로 한 3, 4% 정도 밀렸는데, 그 다음날 17% 변동 나온 종목을 그 다음날 95,500원 평균 단가에서 94,000원 정도에 다 정리하셨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뭐 그 이후에 이렇게 거래 다시 터져진 6월 20일에 종목 검색해서 신호가 나오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변동이 있었으니까 같이 들여다보고 매수 신호를 다 잡아드린 위치였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진입되고, 요날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일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1시 방송에서 13만 700원입니다. 앞으로 거래 터지면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일 이후에 거래가 사실상 3거래일 정도 맴돌았어요. 뭐 변동률은 나오지만은 거래 대금은 상한가 거래 대금은 다소 못 미치고 이제 맴돌았죠. 그래서 13만 원대 뭐 여기서 계속.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계속 그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자까지는 발송을 해드리지 않았더라도 요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서의 그 편입 설정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닉과 하이브, 그 다음에 포스코 DX인데 하이브의 시가총액 12조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우선순위는 오히려 이제 16,300원에 놓여진 8% 오른 포스코 DX를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루닛도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22일자 방송 화면이에요. 그때가 14만 2천원 기준입니다. 방송의 기준에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제일 그 사실 아쉬운 부분은 23일에 변동성이 있었죠. 23일에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만, 이때 기준은 그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간 거는 15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15만 원 이탈 범위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종가가 이제 14만 2천 원이고, 그 다음 고점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1.5% 뭐 2% 잡으면 어찌됐든 뭐 15만 원대 초중반 설정이 될 거고요. 결론은 이제 14만 2,200원의 종가에서 다시금 26일 날 변동이 확장됐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뭐 핑계도 많죠. 갑자기 핑계 많아졌는데, 어찌됐건 우리 종목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갭 상승 이후에 거래가 터진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 붙었는데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몇 달 전부터 가지고 온 거라서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작년 11월, 12월부터 가지고 온 종목이라 뭐 수익률로는 뭐 4, 50% 이상이죠, 사실은. 계속 또 차익 실현 재편입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신규 접근하신 분들이나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또 기존의 회원님들조차도 갭 상승에 12%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마이너스까지 밀려버리니까,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는 뭐 5장이지만은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포스코 DX 쪽에서의 흐름도 개장초 상황에서 또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17,000원대에서 또 훅 밀리다 보니까, 어찌됐든 루니 쪽의 매수 강도는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루니 쪽이 26일 날에도 검색기에서 나왔어요. 그 루니 쪽 26일 날 검색기 포착돼서 나온 거, 그거 원고에 다 넣어주세요. 우리 쪽에 없으면 그 이용철 연구원 쪽 기준에서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26일 날 루닛의 그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루닛을
올려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없으면 저쪽 그 내 품에 그 잘라놓으라고 다 했을 텐데. 예? 결국 보니까 좀 안 자른 것 같은데 26일 날 거. 어허, 답답할 노릇이구만. 루닛이 26일 날 있었을 텐데 캡처를 계속 했었을 텐데 일단은 하여간에 그 이용철 대표 쪽 그 캡처한 거라도 가지고 오세요. 어차피 종목 그 검색기의 기준은 불기둥 AI에서 나오는 기준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10시 거하고 해서 다 차트도 잘라놓으라고 아마 올려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가 잡혀져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 결론적으로 이 루닛 범위의 흐름을 오늘장에도 좀 보려고 했어요. 오늘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오늘 기준에 루닛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00만 주로. 내일 기준은 이제 좀 낮게 잡아드릴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는 25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드릴 건데, 300만 주의 기준은 최근 거래량, 최고점의 거래량입니다. 이미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기만 때문에 300만 주 저게 다 터져줘야만 기준을 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거였고, 지금 그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이 한 8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다가 그 이제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돌려줬었고, 5번봉 기준 보시면 사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정도. 변동이 그래요. 최근의 변동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방송 보시면 뭐 지금 윤정도도 마찬가지고 뭐 대박 내셨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5분봉 놓고 보시면은 변동률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걸 단기 매매로 잘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개장 초에 뭐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따라 붙었다가 이 운봉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점 대비 등락률 자체가 18만 5천 원에서 17만 원이면은 15,000원이 밀린 거죠. 거의 한 8%, 9%? 감당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따라 붙었다. 만약 예를 든다면, 따라 붙었다. 또 18만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냅뒀더니 이만큼 가더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일단은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해놓고, 최소 3%. 그리고 이제 최대 뭐 나는 끝까지 가볼 거 한다면 그래도 마지노선 뭐 5%. 편입단가 대비해서 손실률을.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요 공간이 좁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3에서 5% 이상으로 벌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날에 요런 변동률이 나와준다면 가장 땡큐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변동이 나오면 이거는 뭐 들어가도 손절이 돼야 되는. 냅뒀더니 야 오늘도 대박 나셨죠? 이러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앞으로 더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철저히 이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기계적으로 3%든 5%든 뭐 손절 범위도 정해 놓으시고, 다만 한 번 들어가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하지 마시고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는 최소 3에서 5% 정도의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차트 기준에서 어차피 이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도 정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목표 주가에 157,800원 이런 가격은 다 넘겨놨어요. 이날 한 방에. 예?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이게 이제 23일, 26일인데 22일날도 방송에 가지고 나갔었단 말이죠. 낮방송에서도 그렇고 야간방송에서도 그렇고 22일날도. 22일날 목요일날 기준에 루닛 같은 경우에 22일 목요일날 여기 요거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루닛 요거 아까처럼 따로 보고 별도로 한 장을 더 만들어 주시던,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장을 더 주시던, 그렇게 해서 루닛이 이제 뭐 아니면 얘만 좀 잘라가지고 옆에다가 루닛입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던, 얘가 포스코 DX니까 뭐 얘만 크게 자르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22일자 방송 화면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루닛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날이 14만 2천 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말씀드릴 때에도 목요일에도
자, 여러분들이 목표주가 설정을 14만 2,400원의 갭에 대한 주목 목표주가를 설정해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저 당시에 그 6월 7일이거든요. 6월 7일. 그럼 6월 7일 그 주가가 고점으로 형성됐을 때도 11만 8,200원이에요. 11만 8,200원에서는 꼬리 달린 거 보이잖아요. 꼬리가 달려 있는데 14만 원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다. 다들 뭐 사실상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죠? 이게 7일이란 말이에요. 18만 원그 라인. 그러나서 그 라인을 다 넘겨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14만 2,400원 그 수준으로 막 올라오고 있을 때, 20일 날 기준. 20일 날의 기준이 13만 700원 이제 상한가인데, 그 라인으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옆에 하나를 더 그리면서 새로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15만 8천원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거래 터지고 변동이 나오니까 저평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검증도 안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지금처럼 터져 있으니, 예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듯이 보시면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검증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대처하면서 들여다본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어우, 지금 뭐, 지금 기준에 제차 인스펙타시스가 26,200원까지 또 올라와 있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루닛 범위의 이 흐름 자체를 지금의 기준에서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처해서 놓고 본다라는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전에 그 그림 그려드렸던 차트 그려드렸던 부분이 아마도 4월부터일 거예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라는 부분에, 잠시만요. 주봉 차트고 일봉 기준에서 이런 차트가, 요게 4월부터의 기준인데 5월달로 당기겠습니다. 5월달 이후로. 5월달 이후로. 그래서 초록색깔하고 이제 거래대금까지 이제 같이 넣어놨었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놨는데, 일단은 거래대금이 요 기준에서 요럴 때한번 정도가 이제 2천억이 채안 되는, 우리가 기준 잡을 때 이제 2천억은 넘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2천억이 이제 채안 되는 거래가 이제 사실상 좀 나온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흐름이었고 하다 보니까 중립 박스를 쳐드린 거예요. 초록 색깔로. 파란색이면 뭐 매도의 기준일 거고, 중립 박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이제 초록 색깔도 아닌 파란 색깔 박스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 라인들, 요 라인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빨간 색깔 박스로 바뀌어드린 부분이 그 이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당연히 앞부분에 음봉두께 떨어진 거는 파란색의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이 기준은 이렇게 초록색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파란 색깔도 뭐 박스를 그린다면은 여기서부터의 기준이 다 잡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범위가 거래가 이제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터져서 들어간 부분의 그 물량은, 나 가져갈래, 뭐이 평선이 안 깨졌을려나, 하여간에 뭐나 가져갈래 이런 기준보다는 이 정리의 기준이 옳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거래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일시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터져 있었는데, 사실 변동률은 높았지만은 결론적으로 2천억도 안 됐잖아요. 우리 종목군들 중에 변동성 매매하는 종목이 2천억 안 되는 종목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짧게 끊고 나온 거죠. 어찌됐든 6월 달에 1일부터 들어가서 7일까지 해서 짧게 끊고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세 번째 편입한 거는 뭐 손절까지도 단행하면서 빼고 나온 거고, 그리고 요 자락에서 손절, 그세 번째 차익 실현 또 손절 단가 대비해서는 결론적으로 높은 가격에 편입 설정이 됐지만, 요 앞전 고점을
11만 8,300원을 넘기는 그 흐름이었고, 또 거래가 이때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의 기준인 거고, 요 부분은 사실상 그 중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혼란스러우니까 요건 좀 빼놓을게요. 요 기준에 거래 3,000억 이상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개별 기준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개별 기준, 그리고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 기준, 그리고 어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5분봉 보시면 어제 같은 날의 기준을 설정해서 공략을 하시더라도 그 설정 범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요 거래 대금이 당연히 3,000억, 5,000억까지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는 뭐 3,000억 정도 수준 가지고 뭐 엄청난 탄력을 주세요 하기에는, 그죠? 그래서 5,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뭐 변동성 확장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3,000억 이하의 거래 대금이면 그러면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만 주 이상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매직 시그널 쪽의 기준도 이렇게 또 영선 위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 종목이라서 언제 저게 이제 꺾이고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면서 대처하면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께 늦게 말씀드리지 죄송한데, 일단 제가 어지간한 건 차트 자르고 있으니까 차트는 안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ES 베타시스의 목표 주가 그 기준은 드렸죠. 제가 일봉 주봉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루닛 쪽을 좀 자릅니다. 포스코 DX도 좀 설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뭐 길게 녹화돼 있으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그래서 루닛 기준, 요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오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방송 온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이제 이 거래가 그러니까 수반되면은, 어차피 거래만 수반되면 뭐 고점이 어디다라고 논할 수도 없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3일 상한가에 그 다음 추세강이 지속되다가 추가적으로 1월 25일 날 또 상한가에 3월 16일 날 상한가, 그리고 3월 17일 날 24% 폭등. 그렇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도 1조 미만이었어요, 올해.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1조 미만도 매매를 했죠, 1월 달에. 왜냐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축소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이어도 얼마나 땡큐합니까? 1월 3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뭐 15번화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거래 터지면서 막 5천억씩. 주가 3만 5천 원에 15만 원 간 거예요. 응? 이런 흐름이 뭐 루니제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어떻게든, 근데 이제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면은 안 된다는 거고, 5분봉 기준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뭐 당연히 개장 초에 강세를 띄었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뭐 손절 범위 다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맞고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것만 땡길까요? 26일 이후에. 26일 이후에 요자락에서의 그 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대밀리지 않는, 크게 밀리지 않는 그 흐름 범위가 연출이 돼야 그나마도 뭐 변동성 매매를 했네 뭐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변동률이 이렇게까지 커져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뭐 10분 봉 기준으로 좀 설정해서 볼 텐데, 이렇게 형성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오늘도 뭐 대박 나셨죠 하는 쪽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그거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 뭐 말장난하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뭐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저 부분을 편입 설정 범위로 설정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개장 초에 여기서는 뭐 개별 기준에서는 좀 보실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꼬리 달리는 순간 뭐 모든 게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렇게 그리고 요 설정 범위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매도 관점의 기준인 거예요. 거래가 이제 급감하고
고점 대비 저게 굉장히 미끄러진 거거든요. 28%인가요? 고점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진 종가 흐름이 21%? 예. 그러니까 저기는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저거를 그냥 뭐 냅뒀더니 오늘 고점 또 넘겼죠. 대박 나셨죠. 이렇게 된다면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심리적인 면, 그러니까 보도 자료 같은 거죠. 다 그 심리적인 면에 너무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누적적인 수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5분봉도 이제 드릴 텐데 내일 기준에서 이제 저 부분에 26일 같은 추이 방향성의 기준이 나온다면 그 기준을 이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보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인데, 주봉 차트에 갭에 대한 목표입니다 해서 142,400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 나서 이제 157,800원입니다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죠. 저 부분 설정 범위도 주봉상의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을 뭐 4월 정도로 볼까요? 4월 이후, 4월 이전, 뭐 원래는 이제 전체 기준에 이제 연간 단위에서 설정을 좀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멀지 않나요? 너무 멀면 기준을 잡은 게 이제 그 4월 저점까지를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설정을 잡죠. 그래서 갭을 그 맨 처음 그렸던 부분이 사실상 요자락의 갭이 돼요. 요자락의 갭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자락의 갭도 이제 이제는 새로운 갭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 개의 갭을 바탕으로 해서 누닛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이 잡힌 건데, 6월 20일자에 이렇게 해서 잡아드린 겁니다. 주봉의 급증 갭의 기준에 상단 하단의 기준,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 상단 하단. 그래서 1차는 이제 지났고 2차 목표 주가하고 3차 목표 주가를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뭐 지금 기준점이 상단 기준이 이제 그 9만, 우리는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96,000원 수준에 이렇게 줄을 걸었는데 97,200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의 기준점을 2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하단 기준은 36,600원 최저점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주가의 기준은 상단 부분이 이제 이 종가의 기준이 되니까 142,200원이 된단 말이에요. 142,200원, 그리고 하단 기준은 의미 있는 이제 저점 부분이 요자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았던 요자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주가 설정 잡았던 그 요 바닥 자락의 기준을 52,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거든요. 52,000원 요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52,000원을 기존대로 그대로 설정을 한다면, 일단은 뭐 142,200원을 142,000원으로 그러면 설정을 할게요. 상단 기준점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한다면 이제 9만원 정도의 변동의 기준이 나오는 거고, 232,000원이 목표주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232,000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뭐 변동이고, 와 그렇게 되면 진짜 수익이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등락률로 따지게 됐을 때, 등락률로 따지게 됐을 때 그렇게 뭐 엄청나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고점으로 계산을 할게요. 오늘 고점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고점까지로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187,200원 대비해서 232,000원이면은 대략 45,000원이거든요. 45,000원이면은 30%가 안 나, 상한가가 안 나와요. 크잖아요. 25% 정도? 아니 하루의 변동률이 그 정도의 크기가 나오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뭐 그 높이만큼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높이만큼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좀 웃기죠.
그래서 3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놓을 거고 여기가 이제 2차 목표 주가의 달성 구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 요것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죠. 2차 목표 주가 설정했던 기준이 요 자락입니다. 요 자락. 요 최저 바닥에서부터 갭이 나온 구간, 그리고 갭을 넘긴 구간 위에 설정 목표. 요 자락이 이제 갭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범위가 요 자락에 이제 갭을 목표로 설정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위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 가격이 23만 2천 원인데 만약에 못 가면 그럼 꼬리 달리거나 음봉일 때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목표치가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얘 얼마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목표치가 없는데 뭘 어디를 사? 23만 2천 원이 아니라 뭐 20만 원이 목표입니다. 그럼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만 원이 목표면은 목표의 기준이 몇 퍼센트? 1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의 흐름. 근데 지금 루닛을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루닛을 들어간다? 회사가 솔직히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자락에 들어간다? 목표가 그냥 뭐 한 10% 움직임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하루에 10% 이거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 그래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목표를 얼마를 하고 있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캐빈더님이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저평가냐 아니냐 이제 이런 기준까지도 다 고민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영업이익률 환산해서 영업이익 개선폭이 쭉쭉쭉 나왔을 때 그 기준에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는데 주가가 뭐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확장돼서 단기적으로 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뭐 의미가 없어지죠.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준점 설정 범위가요. 그리고 이제 캔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캔들 부분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캔들까지 이걸 다 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캔들 보시긴 보셔야죠. 뭐 그림을 그리는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은 얘도 이제 뭐 수급은 의미가 없어요. 개인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 캔들 부분의 흐름을 3월 경부터 그려서 소나 모멘텀 차트도 뭐 추세 강화의 기준이니까 계속 볼까요?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범위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또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니까 중립 범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1조 이상이 얼마라 그래서 8만 천 원 이 정도 그림으로 이제 그려 드릴 거고요. 8만 천 원의 기준에 저것을 넘길 때부터를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의 캔들 설정 범위를 요 자락에도 이제 잡아드렸는데 빨간색으로 이제 장악 확인형 넘어갈 때 거래대금까지 포함을 해서 빨간형으로 이제 좀 설정을 잡아드린 부분이 있고 요 이제 방송 원고가 그렇습니다. 앞부분도 원래는 빨간색으로 칠해놓긴 했었어요. 박스를.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이제 하단의 아래 꼬리 부분을 어떻게 설정을 한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흐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몸통으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죠? 이런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추세 변화의 부분에
이 시그널 상태의 기준도 매우 중요한 거죠. 크로스가 발생돼 있고 꺾임, 크로스, 영선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서도 완벽하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캔들의 패턴도 완벽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 내용을 이게 뭐 쉬운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걸로 좀 복습하시면서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공부하기 싫으셔서 유료 가입을 사실상 하신 거잖아요. 유료 가입 하신 만큼 서로의 신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뭐 믿고 따르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캔들 설정 범위까지 다 같이 놓고 보고, 마지막으로 뭐 더 자를 게 있나요? 한번 더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얘가 이래서 저래서 뭐 편입했어요, 얘 끝내주는 업체에요, 뭐 성장성이 어떠네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면이다, 보도자료를 활용한 심리적인 면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기본적 펀더멘탈은 검색받아야 될 게,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라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부분의 흐름이 뭐 어마어마해요. 나머지 부분의 그 흐름이 수급 논리의 기준이라는 건데, 메이저들의 매집이 없는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메이저들의 매집이 없는 상태의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이 유지되느냐의 기준, 여기가 이 라인이 1조를 넘기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1조를 넘기는 기준이 형성이 된 이후에 거래까지 이제 터져져 있기 때문에, 거래까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월봉 차트에서도 이런 그림을 차트를 그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터져 있기 전에는 일단은 어찌됐든 또 8만 1000원 1조를 못 넘기는 상태에서는 중립 범위로,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에 있어서 이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설명 못하는 쪽이 많아요. 뭐 상승장악형이 떠서의 매수입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5MA, 20MA 거래가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범위의 장악형과 완벽한 장악확인형,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의 거래대금, 그 이후의 흐름은 당연히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확인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 기준에, 상반기도 아니죠, 네 달 동안에 400% 이상 올라온 것처럼, 이쪽 뭐 최저점 감안하면은 이제 뭐 800% 기준 되겠습니다만, 거래 수반되고 나서를 기준 잡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자리 많죠. 우리는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싣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올라갈 자리는 많죠 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강력한 매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투자 지금 주의 조치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투자 경고 진입돼 있어서 굉장한 과열이라는 게 시장에 이제 일단은 노출돼 있고, 금융당국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매매하는 건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닛 범위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루닛에서 좀 공격적으로 성향을 설정을 잡아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력주 기준에서의 흐름이 다시금 강조드리지만은 이렇게만 갖고 계셨어도 6월에 포트의 흐름, 포트 수익은 어찌됐든 7%란 말이에요. 비중 이렇게 조절하고 나서. 그래서 현대차, 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뭐 연간 단위든 또 올해 들어서든 또 누적적인 6월달에 5월 6월의 수익이든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루닛이나 포스코 DX의 수익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요 포트의 비중을 설정하신 이후에 루닛 같은 종목의 변동성 매매를 일부 병행한다, 이렇게 꼭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옮겨 오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셔서 장중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건 장중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이제 같이 편입하는 이유 또 손절하려면 이제 손절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대처하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 말씀드린 건데 이게 아마도 그 원고 표작업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고 표작업도 당연히 이 수정을 좀 해줘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5월 31일 날 교육하고 6월 1일 날 상한가 뭐 10일 날 상한가인데 아니 좀 마지막 상한가가 12, 13일 아니에요? 12, 13일 마지막 상한가잖아. 이거 왜 이렇게 해놓냐 이거야 지금. 매일매일 똑같은 건데. 하루에 바꿀 게 몇 개 없을 텐데. 로닛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뭐 올라간 그 날짜 기준까지 상한가도 없고 20일 날이 상한가잖아. 장중에 아마 수정해놨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수정했으면 될 거를 다음 날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해도 뭐 여기서 보고 했겠죠. 뭐 이렇게 보니까.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78회면 6월 22일 걸 7월 22일 걸 보고 뭐라 그랬네.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 게 언제였을까요? 22일 거에 원고 작업이라 그렇구나 이거는. 그럼 원고 작업은 그렇다고 치고 원고 작업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잘못 나와 있는 거죠. 12, 13이 상한가인데. 그렇게 돼 있고 저게 뭐 442가 아니라 더 높은 그 교육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함께 하십시오.